차가 집 앞으로 온다 그래서 나왔어요. 머리 고데기 하고 나서 스프레이 뿌렸는데 너무 해가 뜨거워서 다 녹은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는 거의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실물이 안 담겨. 오늘 꽃 세팅도 진짜 다 예쁘고. Tous disparus, on était pas les seuls à les voir évidemment, mais tous les autres c'était ils ont été Joséphine. 오곡기가 스몰이었습니다. 香港の香料を加えたフルマージュブランド。ウニを少し添えてウニを少し添えてロシーのスタイルと少しフォアグラのソテーも一緒に焼き加減何かお好みございますか。私はレアです。レアと。お召しの方も手げちね。これオディ。これ何ですか。これ。 오이가 향이 엄청 강하다. 오늘아침에도신선해로시니사이드포아그라토리포付け合わせ아 트러플 냄새 진짜 강하다. 아 트러플 너무 맛있다. 23분. 나 지금 이거 고기가 줄어드는 게 슬퍼. 진짜 길다. 나 그 초콜릿이니 코코넛을 먹어. 너무 예쁘다. 미안하지만 뭐라고? 미안하지만 사랑해. 왜? 사랑하는 거 사랑. 근데 뭐가 미안해? 늦어서. 아니야, 엄마도 늦게 와서 미안해. 그 전에 쓰던 방향제가 여름에 쓰기에는 좀 향이 무거워서 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걸로 바꿨어요, 방향제를. 이거는 레몬그라스랑 버베나가 들어간 방향제인데 약간 동남아 어디 무슨 마사지샵 같은 데 온 것 같이 좀 그런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종이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냥 종이를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끝이에요. 시원하면서도 좀 상큼한 그런 향이 나서 여름에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데 엄청 향이 강해서 거실에다 놓기에 딱 좋아요. 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일본 집은 대부분 이렇게 화장실이 세면대 욕조랑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 화장실에도 방향제를 항상 넣는데 그 전에 영상에 나왔었을 텐데 지금까지 쓰던 그 방향제가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무겁고 약간 더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방향제를 새로 사왔어요. 쿨링 허브 향이라고 하는데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라임이랑 이런 민트 이런 향이 날 것 같아서 이걸 사봤어요.
뭔가 색깔은 저희 집 화장실이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오이 비누 냄새가 나요. 무슨 빵이야? 응? 무슨 빵이야? 카레빵. 카레빵? 응. 카레빵 좋아. 카레빵 할 거야? 저는 이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티셔츠라든지 막 청바지 이런 거 옷을 거의 다 다려서 입어요. 특히 이런 면 티셔츠 같은 거 세탁기에 빨고 나면 되게 쩍쩍 펴서 말려도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려서 입으면은 완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 웬만하면 꼭 다려서 입으려고 해요. 여름 운동화 사러 왔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마음에 들어? 오늘은 면 안 먹고 싶었는데 루카스가 여기서 먹겠다 그래가지고 또 라멘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정했어. 정했어? 응. 확실해? 못 바꿔? 너무 더워서 라임 사와 시켰어요. 모자 안 벗어? 응? 모자 쓰고 먹을 거야? 저 뒤에다가 밥 다 얼려놓고 뭐하냐? 몰리 귀여우면 다야? 몰리야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어이구 어이구 일본은 이렇게 7월 7일 칠석을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이 종이에다가 아이들이 자기 소원을 써서 걸어놓는 거예요. 진짜야? 가짜야. 기분이 진짜인데? 아니야, 가짜로 만든 거야. 엄청 여름 느낌의 테이블 크로스를 하나 골랐어요. 이거 테이블보 사온 거 깔았는데 색깔 진짜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50%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사왔거든요. 하늘색 런치 매트인데 뒷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양면으로 쓸 수 있어서 집에서 쓰기에도 좋고 캠핑 가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장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테이블보 없이 얘만 이렇게 단독으로 놓는 게 훨씬 예쁘죠. 얘 뒤집으면 완전 다른 색깔이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루카스가 좋아하는 정육점에서
야키부타라고 이거 양념에다 조린 돼지고기거든요. 이거랑 같은 양념에 조린 계란 이렇게 두 개 사왔어요. 많이 먹어. 먹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엄청 고를 수 있겠어.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매실. 매실은 왜? 매실 타 먹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빨리 안 누르면 도로 돈 나온다. 다시 돈 나왔잖아. 돈이 안 남아서 안 나와. 응. 오늘 산토리홀에서 어린이 정기 연주회가 있어서 루카스랑 같이 음악 들으러 왔어요. 공연 중에 배고프다고 할까봐 와플을 하나 먹이고 있어요. 엄마 여기 2층은 처음 와봐. 2층? 응. 지금 우리는 이쪽에 앉아 있어요. 엄청 까불까불. 작년까지는 영세부터 음악회를 갔었거든요. 보통 유치원생 아이들이 0세부터 오케스트라를 보러 많이 와서 공연 중에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연주회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관람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연주하는 곡들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베토벤 위주로 모차르트랑 베를리오즈를 같이 연주를 했어요. 점심 먹으려고 긴자식스로 왔어요.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래요. 제가 책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루카스가 책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긴자 찾길에 차가 못 들어와서 이렇게 길 한가운데를 걸을 수가 있어요. 물총 사러 왔어요. 지금 장난감 가게에 왔는데 너프에서 물총이 나오네요. 세 개 이렇게 사면 되겠다. 얘는 아빠, 얘는 나. 가자.
신기하다, 그치? 집에 가서 두 개 합쳐서 할 수 있을 건데? 집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역시 오사카 지진 이후에 이럴 줄 알았는데. 오래간만에 조금 놀랄 만큼 흔들리는 지진이 왔는데 금방 가라앉았어요. 헬멧 쓰고 밥 먹어. 윤수기 형한테 공중전화. 루카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학교 끝나면 영어 레슨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예전에 다녔던 유치원에 초등부 수업이 있어서 혼자서 수업을 들으러 갈 때가 많아요. 저는 외출을 했다가 레슨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데리러 마중을 가거든요. 그날도 아침에 이제 루카스한테 오늘 학교 끝나고 영어 레슨을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수업을 할 시간에 루카스가 아직 안 왔다고 학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아침에 얘기한 거를 잊어버렸나. 그래서 보통 제가 집에 없으면은 루카스가 로비에서 라운지가 있어서 거기서 놀거나 숙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가 바로 이제 관리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이 루카스 얼굴을 아니까 이제 관리실로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거기 로비나 휴게실에 루카스가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루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집에 와서 동네를 막 찾아다녔어요, 루카스를. 친구 집을 갔으면 그 집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줬을 텐데 전화가 없고 혹시나 무슨 사고를 당했어도 분명히 전화가 올 텐데 그런 연락도 없고 갈 만한 데를 다 가봤는데도 애가 없어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막 무서웠어요. 루카스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다시 학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착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날 루카스가 이제 학교 끝나고 그 학원 방향에 사는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그 친구 집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바이바이 하고 집에 들어가고 루카스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네 집 근처까지는 자주 안 가는 데다가 당황하니까 아는 길인데도 길을 헤맨 거예요. 한 시간 넘게 그 주변을 막 헤매다가 학원을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그 초등학생용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위치 추적 어플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보고 저랑 남편이 이 어플을 바로 다운을 받아서 2주 넘게 계속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어플을 사용해서 편리하다고 느낀 점은 일단 핸드폰에 이 GPS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동안에 그 걸어가는 길을 제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은 친구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1대1로 보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어플로 위치 확인을 할 때에는 통신사와 국가가 상관이 없어요. 남편이랑 저는 일본 통신사를 쓰고 있고 루카스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은 한국 통신사에 로밍된 핸드폰이거든요.
이 어플에는 워키토키 기능이 있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 놀러 오셨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가족들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제 동생이랑 부모님이 일본에 놀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같이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즘 루카스가 학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제 한국 핸드폰이에요.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세 개의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떠요. 지금 우리가 호텔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하고 루카스 아빠 핸드폰하고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우리 호텔에 이렇게 루카스 이름으로 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추적이 되고 있어요. 아, 핸드폰 진작 줄걸. 위치가 딱 파악되니까 너무 마음 편해.